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22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우존스 0.41% 하락, 나스닥 0.97% 하락, 반도체 지수 2.71% 하락, 독일도 1.41%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가지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에 대한 우려에 반해 다시 경제 재개 하겠다라는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뉴스 먼저 짚어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쓰지 않고 지금 계속 공식 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을 노인이라든지 면역력 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를 재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재선이 11월로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조 바이든에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의 유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던 그 언론에서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중국도 미국과 날선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1차 무역 협정에 해서 2천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사주기란 부분 시행하고 있다라고 뉴스 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중 간에 언론 플레이 상당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카운터 펀치는 날리고 있지 않고 언론상에서 WHO에서도 알력 다툼도 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억 달러 규모 지원하겠다. 똑바로 WHO에서 올바른 분석을 한 거에서 과연 중국이 책임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미국은 10분의 1도 부담금 내고 있지 않는 중국의 편을 들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영원히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날선 공방도 있고요. 화웨이 1년 다시 연장 있죠. 제재안.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그죠? 또 서로 완전 막합화식의 행동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재개된 미국 선물 전일 낙폭 거의 만회하는 다우존스는 0.42% 상승 중입니다. 지금 코스피 출발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0.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빠진 것만큼 선물이 다시 들어올리고 있다 이거죠. 그죠? 자, 나스닥은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온다는 것, 시장의 판단은 우려보다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을 보셔도 그렇습니다만 33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월물이 바뀌었거든요. 월물이 바뀌어서 그렇지 6월물일 상황에서 6.5달러에서 30달러 이상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부분도 진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코로나 그리고 국제유가가 가장 큰 세계 경제의 걸림돌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해소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자면요, 전일 2000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3일 연속 코스피에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전일 매수 25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연기금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은 기관에 금융투자가 3400억 매도해서 기관은 매도세로 잡혀있습니다만 코스닥도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자, 현물과 선물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3월 만기일 이후
지금까지 8만 6천 계약 정도 매수해 주던 상방에 베팅했던 것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폭의 대량 매도 나오지 않고 있고 지수를 흔들고 있진 않습니다.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 들어온지 잘 봐라. 그것이 주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신호탄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상황은 펼쳐지고 있는 아주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부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 인버스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시장에 완전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최근에 또 핫한 뉴스라고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전일 양회 이제 시작됐습니다. 양회라 한다면 전국인민대표회의 그리고 인민정치협상회의 그 두 개의 회의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양회라 그러는데요. 자, 전인대 오늘 이제 개최되고요. 27일까지 어저께 개최됐던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묵념으로 코로나 희생자들 추도를 먼저 시작하면서 코로나 방제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우려는요, 중국이 홍콩 입법부를 대신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겠다 발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해외 시장에 대한 큰 뉴스고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전일 기업인들과 담화 통해서 친환경 정책 앤드 기존의 한국판 뉴딜 계속 가열차게 추진하겠다라는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 칭하는 뭐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이슈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슈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평택 공장 파운드리 극자외선 부분 확대해 나가야겠다 그런 뉴스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쪽 상당히 강세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전일 5G였겠죠. 5G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순환매 들어올 것이다. 아침 방송에서 한 분이 질문하셨죠. 오르기 전에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순환매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박 날라갔습니다. 자, KMW, RFHIC, HFR 상당히 강세 보였고 추가 상승 한 번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20일 돌파한 상황이니까 무리 없이 잘 다져나가고 있고 한번 퍽 하고 상승할 때 23만 6천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하게 올랐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그대로 수직낙하하는 모습, 이 부분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닥터케이 여기 빠지기 전에 1.5%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 의견 드렸어요. 그렇다면 잘 빠져나왔다면 10% 정도 충분히 세이브되는 수익을 잘 챙기는 그런 상황 됐었겠죠.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상승하기에 약간 부담감 있어요. 10만원권 과연 돌파할지 여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일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상당히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되고 가지고 계신 분은 음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갔었어야 되겠죠.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초미의 관심사 삼성전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보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닥터킨 여기서 딱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5G에 오퍼 쳤고 그죠? 나머지 종목군들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겠다 말씀드렸고 다만 그대로 홀딩 중인 분은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5만원권까지는 왔습니다. 5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52,500원, 53,000원권까지 추가 상승 가능한데 쉽게 보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기에도 관심 가져보시죠. 시장 출발합니다. 와, 속사포 랩 같아요. 10분 동안.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구독 안 누르셨습니까?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하시기 힘든 시장 급변동 많은 장입니다.
팀원으로 합류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죠. 슈퍼챗 가능합니다. 자, LG화학, 가스, 인도에서 누출사고 있었고, 국내에서 화재, 사망사건 있었습니다만, 우려 불식하고, 강하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37만 5천원 깨지면 차익 실현 일부 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 깨지는 순간 차익 실현 의견 드렸어요. 3분의 2 차익 실현 의견. 3분의 1은 올라가는 거 발라먹든지 깨지면 던지든지 택일하시라. 자, 5G 전일 급등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 양상 출발. 자, 삼성전자 오늘도 약세입니다. 하이닉스도 약세 출발. 자, 셀트리온 22만 돌파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셀트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축소하고 셀트리온 어퍼처. 어저께 팀원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도전 비주얼 단가 매수 단가 정도고 별물이 없고요. 자, 아모레퍼스픽도 중국과 관계 호전되고 새롭게 경제 재개되고 하면요, 관광객들 오고 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홀딩. 자, 삼성전기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시장 코스피는 약세 출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권으로 약보합 광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고 있고요. 특별히 강세 나타내는 업종, 바이오 쪽이 비교적 강세, 중국 화장품, 면세점 개통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 남북 경협이 조금 양호, 자동차 부품이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2차전지 강세를 보이네요. 오늘 2차전지 강해 갑니다. 수소차 이어서 강하게 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약간 약세입니다. 자, 5G 어제 하루 오르고 오늘 조정받고 있네요. 자, 진단 키트가 다시 날아갑니다. 자, 제가 조금 마음이 그래요. 뭔가 하면 딴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염산을 마셨답니다.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마음이 불편하네요. 지인은 아닙니다만, 그죠? 한 단계 건너뛴 분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마음 좀안 편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분 혹시 계십니까? 힘든 상황 있더라도 화이팅 하십시다. 그죠? 자, 코스피는 약간 처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나옵니다. 624억 초반부터 매도가 좀 강한데요. 자, 코스피가 약간 저항권은 맞아요. 여기가 저항권 맞거든요. 한 번에 치고 가려면 외국인 기관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팍 가야 되는데,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인가 봅니다. 조금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게만 밀리지 않으면 돼요. 세게만. 그에 비하면 코스닥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야, 5G를 하루 올려주더니 그대로 때린다.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일단 들어오고 있고요.
KMW 외국인 매도가 좀 잡히네요. 자, HFR도 여기를 딱 뛰어넘으면 아주 강세 보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봉으로 한 번에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여기만 뚫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일 외국인 최대 규모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봅니다. 자, 더존피존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오텍, 양호합니다. 자, 셀트는 헬스케어. 자, 여기서 20일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2%, 야. 어제 교체 의견도 드렸습니다. 어제. 가봤자 52,000원이니까 딴 데로 갈아탈 분 갈아타세요. 딱 그렇게 유료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빠지죠. 빠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뭐 IT에 대안은 저는 삼성전기로 IT에 대안으로 삼겠습니다. 자, 연기금도 코스피에서 매수해주면서 250억 코스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오늘 매도세가 좀 강하네요. 아,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매도가 강합니다. 673억 지금 13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스닥도 28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 자, 음식료 조금 조정받았던 음식료 약간 뭐 상승 출발. 나머지 그만 해요. 대박 빠진 데도 없고 뭐 대박 오른 데도 없습니다. 일단 코스피 업종 대표는요.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강세 보입니다. 와우. 그죠? 앤소프트. 제약바이오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진단키트, 아까 말씀드렸고. 자, 5G 어저께 하루 오르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와, 참. 하루 좀더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도존비존 양호하고요. 셀트리온도 양호합니다. 자, 엘지학도 양호한 흐름이고 나머지는 좀 그만그만합니다. 자, 코스닥 반등 초진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올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전일 제법 6%씩 막 오르고 했기 때문에 HFR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거든요. 추가로 빠져버리면 재미없는 상황 되는 거고요. 잘 땡겨 올리면서 오늘 적당히만 마무리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야장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콤비네이션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도 의견 잘 챙기라고 했거든요. 딱 잘 챙기고. 그죠? 셀트리온 추가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팁 하나. 그런 시그널 하나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는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검증해 주십시오. 검증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전 무조건 같이 하라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다고 같이 하는 분도 없겠지만. 그런 팁 하나에 보유 비중 많은 분들은 몇천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몇천만원. 그죠? 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흔들릴 때 끊어내고 물론 다시 밀려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거 그렇게 매매해도 되는데요. 그냥 흔들릴 때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 상황 못 봐버리고 추가 상승하는 거 놓쳐버리는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 판단 하나라든지 자, 중국 양회에서 5G에 대한 언급이 만약에 어느 정도 또 한번 된다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못 갔어요, 5G가 지금. 셀트를 많이 실어놨다. 한 번만 치고 가면, 위로 한 번만 치고 가면 또 대박 아닙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40% 먹었습니다. 40% 1년 내도록 그냥 본전치기 왔다갔다 아니면 절반 토해내도 1년에 20% 수익이 작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47% 먹었습니다. 47% 저는 셀트리온으로 셀트리온 제약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넘게 먹었어요. 17% 넘게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 됐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험 관리에 치중하고 있고 잘 피해내고 왔습니다. 위험한 상황 잘 피해내고 왔고 별 문제 없이 왔습니다. 됐죠. 그죠? 지금 현재 스코어 포트폴리오 박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박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풀었습니다. 요거 KMW 하나 조금 빼고 몇백 원 빼고 그죠? 이것도 앞에 20% 먹은 종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퍼스피 한 돈천원 빠졌네. 그죠? 나머지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자, 날라댕기는 개별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무료 종목 추천 날라오거든요. 핸드폰 번호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날라오잖아요. 광고. 한번 볼게요. 이거 추천합니다. 저한테. 이거 뭐 좋습니까? 이거? 이거 좋아요? 여기부터 추천했거든요. 박살났네. 이거 얼마가 박살난 거야? 30% 가까이 박살났는데 이거 들고 있는다고요? 와. 그래서 여기 갔다고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먹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 훨씬 많아요. 직장인들 일하고 있고, 요즘 회의도 가면 한 시간씩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급등락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코스닥이 0.30% 상승이니까 지금 어디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지 막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오가 좀 강세입니다. 비교적 바이오 강세고 진단키트가 강세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예요. 수소차 비교적 강세. 그리고 코스피 관련 종목군은 2차전지가 강세고 제약바이오 강세,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 강세,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자, 언택트 관련 비교적 양호합니다. 더존 비존 일단 플러스 유지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매수 여기서 했거든요. 그죠? 여기 딱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했습니다. 양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참. 진짜 급등나가네요. 그죠? 6% 오르다가 3% 빠지는 게 웬 말입니까? 여기 지금 끊을까 말까 되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야, 이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그대로 밀어버린다?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저기 전고점을 뛰어넘으면 상당히 강세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아, 5G 안 좋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자, 코스닥 종목들이 좀 급등락 많이 합니다. 2, 3% 그냥 움직여요. 일단은 과감하게 베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전에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게 있거든요. 우리 하늘님도 있는데 이거 와 이거 다못 먹었거든요. 미치겠습니다. 그죠?
시장 상황 보고 적당히 던졌습니다. 와, 이거 날라가, 날라가. 여기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비교적. 여기. 그거보다 더 비슷한 거 있어요.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하고. 아예. 하나전, 그죠? 하나전. 이렇게 딱 뚫고 올라가면 위로 딱 가는 건데, 쉽게 안 보내주네요. 그죠? 여기서 딱 뚫고 올라가면 여기 위에까지 딱 가는 거거든요. 전일 강하게 들어왔던 기관 외국인, 믿어보겠습니다. 그죠? 조금 토해내는지, 아니면 위로 강하게 한번더 치고 가서 수익 잡음 나는지, 저는 버티기에 일단 베팅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수익 더 나요. 버텨보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 약보합 0.08%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추가로 현재 장 초반 매도했던 폭보다는 아주 강하게 느리진 않습니다만, 매도 코스피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767억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호가 보면요. 여기보다 호가 훨씬 많이 일단 대놓은 대기를 해놓은 호가가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시 팔런 스노우.
자, 외국인 계속 코스피에서 매도 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12억. 자, 아직까지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0.11% 하락이니까요. 자, 여기 위에 120일과 240일 권역인 2000, 2030 여기 라인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코스닥은 아직까지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 적당하니 한 450개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매수.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네요. 환율이 좀 올라갑니다. 닥터케이 여기서 달러 매수했어요. 일단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이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5G. 자, 워낙 등락폭 좀 있으니까 반등해서 뭐한1% 마이너스 내지는 적당히 마이너스 폭 축소한다면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를 또 깹니다. 일단. 디스코, 삼성전자 큰 손실 없으면 축소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어저께 축소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거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 죽으라고 안 보내고 있어요. 죽으라고 안 보내고 있습니다. 왜? 개인만 잔뜩 샀거든. 최근에 뭐 외국인 좀 사주고 있습니다만, 파생상품 연계해서 매수세 들어온 거일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5만원 위로 강하게 양봉이 딱 지연돼야 되는데 실패입니다. 실패. 여차 밑으로 더 쳐져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는 시원찮습니다. 디스코 나중에 상황 봐서 삼성전자 적당히 조금 축소하고 여기로 엎어쳐 더존 비존 조금 내려오면 사실 뭐 지금 사도 크게 무리 없지만 지금 사도 크게 무리 없어요. 추가로 더 강하게 가면 이게 훨씬 더잘 가. 삼성전기도 좀 밀리네.
IT 전기전자가 지금 좀 약세입니다, 오늘. 자, 전일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약세입니다. 5G 약세고요.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더 잘하자 이거지. 삼성전자 던져버리고 나중에 더 좀비 좋은 싫어. 그게 훨씬 나아. 나는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5만원 돌파하는 거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외국인이 한 3일 연속으로 사 들어오더니 오늘은 던집니다. 계속 던질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1000억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순매수전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LG화학 매수하고 있고,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현대모비스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오리온, 도전비즈원, 카카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슬슬 매수가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매도하고 있고요. NC소프트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코 삼성전자 각이 텄어. 거의 저거 회가들 안 바꾸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팰 예정이거든. 딱 보니까 던지고 아까 도전비즈원 갈아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KG이니시스, MC넥스도 괜찮았던 것 같고. 시젠, KMW, 네페스, HFR. 아, 어저께 신나게 사더니 왜 패는 거야? 아. HFR을 어저께 최고 많이 샀거든요. 5G 집중적으로 패네. 5G뿐만 아니라 그죠? 좀 올라왔던 애들 5G가 여기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갈아타, 응? 디스코야, 응? 이거 빠질 가능성 훨씬 높다. 이게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 4개 하자, 형하고. 요꽁이 어저께 그지 5G가 미친 듯이 날라가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야 하루 만에 줬다 뺐냐? 미치겠네 진짜.
싱싱하다. 와. 자, 입장님, 듣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건 따라가지 마요, 다음에. 이런 거,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빠지면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받아요. 그러면 98,0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 잘못하면 훅 빠집니다. 제가 조심하라는 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딴 거는, 상승 초입에 따라가서 쫙 올라가는 거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듣고 계시겠지.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손절을 생각보다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잘 하시리라고 믿을게요. 그런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좋아. 더존비존 이런 게 훨씬 좋다니까. 이거 딱 실으면 이게 훨씬 잘 가. 그리고 여기 딱 지지해 놨기 때문에 빠져도 별 무리 없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려서인지 외국인이 매도 상당히 양대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5G 전일 강하게 간 거에 비하면 너무 조정이 큰 편에 속하고요.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업종보다 약세 업종이 훨씬 많고 2차 전지가 좀 비교적 강세 보이는데 그것도 힘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하게 상승하기 힘들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컨트롤하는데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추가로 하락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 나중에 개장 시 움직임 잘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